멋있다. 신형 스포티지 블랙 하이그로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마크도 신형 마크. 귀여워. 여기가 어찌 보면 약간 못생겨질 수 있는 약간 코나처럼? 근데 이거는 디자인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삼각형을 해서 그런지 잘 어울리네요. 스포티지랑. 솔직히 휠은 약간 뭔가 경찰 레이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비티 모델에만 들어가는 그런 휠인데 바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. 여기도 그래비티 모델에만 해당되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은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통일돼가지고 더 길어 보이는 효과, 길어 보이는 효과, 루프렉까지 블랙. 비교. 이게 반사 필름? 내부에서도 이렇게 안 보여요, 안에가. 거의 안 보여. 네, 거의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거의가 아니라. 밤에는 아마 더 안 보일 것 같은데. 운동 사이드. 전동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. 아주 넓어. 180 제가 넘거든요. 충분히 신발 뻗을 정도는 됩니다. 이렇게. 이거 접는 것도 있고. 12V. 좋다, 좋아.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. 근데 아마 페이스 리프트 하면은 여기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. 뭔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요. 뒤에서 보면은 아마 여기까지 조금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빵빵해요. 화이트로 할까 다른 색깔로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화이트를 했습니다.